시작! 자, 이제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배근력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배근력은 이제 순수 근력을 좀 위로 위주로 하는 운동인데 수직으로 쭉 당겨지는 기록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 실격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실격은 이 손을 안쪽으로 말거나 당길 때 무릎을 굽힌다거나 이 손이 무릎에 닿았을 때 저희가 파울 기준으로 측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판이 이렇게 들려들어도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224.5입니다. 오. 자, 1번 선수 나와주세요. 벽한. 시작! 파울! 허벅지 나왔습니다. 네, 색깔로. 네, 색깔로 조정할게요. 시작! 기록 189.5입니다. 네, 잡아주시고요. 준비! 시작! 그만! 205! 시작! 193! 자, 세 번째 선수 마랑 시작! 225입니다 시작! 그만! 237입니다 그만 237 시작 그만 201.5입니다 시작 그만 208.5입니다 시작 그만 170입니다 시작 파울 손이 닿았어요 세 칸 해드릴게요 잡고 시작 그만 131입니다 시작 그만 저 파울이에요 지금 발판이 들려 올랐어요 자 이제 배근력 결과를 네 정말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데 우선 6위 권영진 학생이 131 그 다음에 5위 김건호 학생이 170 그 다음에 4위 장성희 학생이 189.5 3위 이주용 학생이 205 2위 조종훈 학생이 208.5 1위가 또 마랑님이 이미 237로 1위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또 질겜 모드로 들어간 학생들도 있는데, 네. 네. 저희는 진짜 다 최선을 다해서 네네. 하는 것을 네. 저희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로 왔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높게 제가 평가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네. 주력도 필요하지만 그 몸의 절제력을 되게 저는 제어력을 되게 높게 사는 사람이라서 네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높게 가요 네. 진짜 해보니까 진짜 14초라는 기준이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선은 보시다시피 이 센서 장비가 있습니다 네 여기 선 저희가 학교마다 파울 기준 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데 네네. 오늘 국민대식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한번 시범 경기 네 또 꽃미남 나와주세요 네, 꽃미남 친구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14초 5 준비
13초 84. 13초 73. 4초 36. 4초 09. 13초 88. 13초 69. 박수. 준비. 13초 94. 자, 이제 저희의 아름다운 대결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몸소, 저는 같이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정말 쉽지가 않고 네.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예요. 뭐 네. 우리 학생들은 또 미래가 달려있고. 그쵸.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스폰을 받았어요. 네, 받아서 네. 이제 꿀리지 말라고. 네. 어, MT 가서 입고 다니라고 네. 해서 준비를 했고 네. 또 우리 어센트 우리 대표님께서도 네. 따로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상금을 준비하셨다는데 그럼 저희가 네. 한번 시상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조촐하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밌는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매겼는데 사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저희가 네. 같이 즐겁고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제외한 네. 나머지 시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선은 장려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 우수상 장려상 서울 히트니스 최대 입시학원 김건호 학생 앞으로 데쌍트에서 짐백이랑 마이 프로틴 단백질 파우더랑 버니 BCA 그 다음에 양말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기 우수상 장려상 강릉고등학교 권영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자, 실기 우수상 3위 우수상 어센트 최대 입시학원 조종훈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은 데쌍트 자켓, 데쌍트 짐백, 그 다음에 아이프로틴 단백질, 프로틴바가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자, 2위 실기우상, 2위 우수상 수원체대 입시학원 장성희 학생이 앞으로. 찐백, 데상트 찐백, 그리고 신발, 데상트 신상 신발까지. 그 다음에 마이 프로틴 단백질, 프로틴바 증정이 있겠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갑니다. 마지막 학생은 1위 최우수상 에이저즈 체대 입시학원 이주용 학생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1위는 고급 데상트 자켓, 데상트 맨투맨, 그 다음에 데상트 신발, 데상트 진백, 그 다음에 단백질 프로틴바, 그 다음에 BCA, 버니 BCA 양말 증정까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저는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네. 10대들이 정말 우리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좀 느꼈습니다. 즐겁게 했어요. 저도 물론 부담을 갖고 왔지만서도 막상 오니까 우리 학생들 같이 즐겼거든요. 네.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50만 원짜리야. 형과 같은 옷이야. 재워 봅시다. 형 왜 헬스장 구축할 때부터? 아, 진짜? 이게 아직 안 나온 신상품이거든? 신발은 아직 신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주소로 보내줄 거야. 아, 아깝다. 형은 너를 1등으로 추첨했는데, 그치? 네. 이게 인생인 거야, 알지? 네. 진짜 이게 인생이다. 고생했다. 네. 자, 3등. 아, 고생했다. 자. 1점? 1점 차이? 2점 차이? 네. 이게 근데 진짜 인생이야, 알지? 고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나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건강 악화가 너무 심해서 훈련도 많이 못했었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첫 인상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니, 폐기가 넘쳤고 뭔가 진짜 준비해온 느낌? 나만 벌거벗은 느낌이었지? 서점트에서 1번 학생이 아까 87cm였나? 속았구나. 분명히 평균이 73, 뭐 만점이 뭐 75 이렇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87이라면 짜증났어요. 네.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학생 이번에 그 되게 마른 학생 있었잖아요. 네. 그 20m를 두 번 실격당했던 학생 있잖아요.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 저런 학생이 뽑혔을까? 근데 그 친구 지원학교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점프가 3m 17 뛰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결과 잘 안 나왔고 그게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돼서 그대로 이제 전해졌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마음을 비우고 와서 되려 결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비우는 연습만 뭐 마랑님의 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동생들 연습은 없고 실패를 할 거야. 해! 대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거기서 극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 이상입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깔끔해요.